14조로 요약을 해가면서 공부를 넓혀 나가세요. 유튜브 책으로 엄청 정밀하게 넓혀가되 요약은 항상 요약을 해야 돼요. 넓히기만 하면 돼요.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일양 펼쳤으면 이름 다시 갈무리해야 됩니다. 펼쳤으면 갈무리하고 펼쳤으면 갈무리하고 이게 우주 박동이에요. 이름 일양 지위 도 우주의 도는 양했다 음했다 양했다 음했다 하루도 잤다가 일어났다 육군을 갈무리했다가 펼쳤다가 갈무리했다 펼쳤다가 이게 다죠. 생사도요. 예,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우주도 갈무리 됐다가 펼쳐졌다가 공부도 펼쳤으면 갈무리하고 펼쳤으면 이러면서 성장해요. 호흡도요. 들이셨으면 뱉어야 되고 뱉었으면 마셔야 돼요. 이게 다 일음일양이에요. 음양하는 중에 성장해요. 음양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주는 다 음양의 박동 속에서 율려라고도 하죠. 음양의 율려작용 이 박동 속에서 우주는 성장해 갑니다. 항상 뭐 했으면 갈무리하고 펼쳤으면 육군을 썼으면 다시 갈무리해서 충전했다가 또 쓰고 갈무리했다가 또 펼치 이러면서 실력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 쓰는 솜씨가 펼치는 솜씨가 늘어요. 이게 답니다. 우리 산다는 건 이게 다예요. 이거 이 안에 다 있어요. 펼치면 색수상행식 다섯 개 아닌가요? 펼치면 오행, 펼치면 색수상행식, 갈무리하면 참나. 예. 율려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 동양에서는 이렇게 음양의 이런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동양에도 이렇게 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을 설명하면서 율려라는 말을 썼죠. 천자문에 나오죠. 그 율려 이게 천자문에 음과 양의 이 리듬, 음과 양의 리듬. 고급지죠. 율려. 우주의 비트 위에서 노는 보살. 율려에서 우리는 놉니다. 이랬으면 이러고 이랬으면 이러고 우리 호흡도 그래요. 호흡도 조식의 비결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다예요. 마음씀도요. 마음씀도 육군을 펼치거나 갈무리하거나 이게 다예요. 원불교의 무시선이니 하는 것도 갈무리했을 때 일심으로 깨어 있고 펼쳤을 때 정의 구현하자 양심 실천하자 갈무리하면 양심 각성 펼치면 양심 실천 이게 다죠. 조선 선비들도 다 갈무리하면 미발의 경 참나 양심 보존 펼치면 양심 구현 양심 성찰 이게 다죠.